그래서 제가 오늘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.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다 공개한 사항이잖아요. 네. 제가 미주알 고지할 때도 얘기했고, 미주알 고지할 때 어저께 방송에서도 제가 샀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. 세 번째 산 거거든요. 세 번째. 이런 티고 왜 샀는지를 말씀드릴게요. 저는 여전히 가치주부, 배당주보다 성장주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. 전 개인적으로 아시겠지만. 제가 리얼티 인컴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은퇴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. 그전 이해하시잖아요, 부사장님. 네, 그래서 작년에 그렇죠. 제가 두 차례 샀고요.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 날더 샀어요. 규모만 말씀드리면 딱첫 번째, 두 번째 샀던 거 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? 합이요. 네. 한 만큼 더 샀어요, 제가. 왜 샀냐면 제가 목요일 날 제가 급여를 받았어요. 그래서 그거 갖고 제가 샀습니다, 제가요. 그럼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유. 주식을 팔 계획이 제가 전혀 없고요. 리얼티 인컴을요. 이 회사가 배당을 컷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. 매 3개월마다 단 1센트라도 배당을 올려줄 것이라는 나름의 확신을 저는 지금도 갖고 있고요. 작년에는 그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, 이번에는 제가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매번 매일 말씀드렸던 거예요. 미주알 키우면서 50달러대에 진입하면 배당 순이 5%대에 진입할 거라를 확인했기 때문에 마침 그날 받았기 때문에 샀습니다, 제가. 제가 투자한 가격 기준으로 제가 팔지 않는 한 평생 그 날짜에 산 거는 연 5%, 정확하게 5.2%를 제가 받더라고요. 그날 산 금액은 제가 만 달러 샀으면 만 달러에 5%니까 세 전이죠, 다. 만 달러 네. 샀으면 1년에 500불에 정확하게 제가 이자를 받는, 500불을 1년으로 나누면 12년에는 40달러 정도 받겠죠. 그 이자를 그렇습니다. 매달 예. 제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 좋았고요. 그래서 목표는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수리하고 늘려갈까 생각해갖고, 저게 농담 삼아서 제가 3,000달러를 받으려고 했더니, 제가 지하철을 타면서 계산해 봤더니, 제가 이거를 모으려 그러면 은퇴를 못 하겠더만요. 이걸 하려고, 은퇴하려고 투자했는데 그 은퇴를, 모으려고 매달 3,000달러 받으니까 76만 불이 있어야 돼요. 76만 불 하려면 9억 정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이거를 은퇴를 못 하겠는 거예요, 지금. 그래서. 예. 3,000달러. 이거 은퇴하려면 제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될것 같아요, 죽을 때까지. 다시 복귀하셔야죠. 미치겠어, 제가. 그래서 3,000달러는 불가능한 목표입니다. 쉽지 않죠, 농담이었고요. 그래서 그거는. 오늘 좀 올랐더라고요, 보니까. 예. 오늘 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올랐어요. 리츠가 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, 오늘자로 보면 5.01로 떨어졌어요. 야, 핀비주 기준으로. 딱 그런 그러네요.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. 그런 느낌으로. 그러니까 각자만의 있다는 거죠. 각자만의 이 확신. 그래서 저는 미리 말 아까 이유를 말씀. 저는 리얼티 인컴은 죽을 때까지 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샀어요, 저는. 근데 각자의 생각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. 저는 진짜 사고 싶은 게, 제가 담배를 핀다 그러면 그 알티리얼 진짜 사고 싶은 거예요, 진짜. 지금 8%예요. 예, 네, 담배를 핀다 그러면. 근데 담배를 안 피잖아, 제가. 그래서 안 사는 거야, 제가.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저는 타이밍을 노리신다면 각자의 정확한 기준을 그대로 실행하시면 돼요.